안녕하세요. 니하오. 오 마이 갓. 눈 감고 해. 그래야 공평합니다. 그렇습니다. 한글 이름 분 나왔습니다. 네, 김아름입니다. 아름 이름 되게 많아요. 한국 이름 중에. 고등학교 중국어 시간에도 제대로 된 이름을 못 지었는데 어떤 수업 시간에 못 지었구나. 쌍둥이라 동생 이름이 다운이래. 그래서 아름다운 이렇게 된대. 오 마이 갓. 저희는 아름다운입니다. 이렇게. 어머 너무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진야렌. 야렌. 야렌 좋아. 진두어윈.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볼게요. 就是成语然后可以连在一起的我的本名是姜丽姜玲就聪明伶俐伶俐 이렇게 했었어요. 그치 보통 그렇게 이어서 하니까 맞아 맞아 자매들은 아 정말? 아름다운도 뭔가 이어서 하면 좋겠다. 아 这个是 多云是吧? 多云转晴 구름 많다가 갬 그러봐요. 아름 소리 자체가 예쁘니까 중국어 이름도 이렇게 소리 따라가면 또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. 시간 한 5분 주세요. 想一下有没有可以连的 각자 이쁜데 아름다운이 이어지니까 중국어로도 이쁘고 싶은 아름, 거야. 아름다 예쁜 여자, 어마무시하게 예쁜 여자 사자성어 한번 볼게 그럼. 와, 这多得很. 그렇게나 많아? 지금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성어를 쫙 검색을 했는데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. 그 중에서 이제 아름 씨와 다운 씨, 아름다운이 자매를 위해서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. 아, 자른 아 아름 자른. 오 마이 갓, 찾아도 이거. 가인이면은 되게 한국 이름도 되게 자주 쓰는데. 진자른, 然后但是这个要找一个什么什么家人跟他这个다운 다운이랑 약간 비슷하게. 다운 아니면 다운 용 자른也可以. 对呀. 什么什么家人. 좋아하시겠다 엄청. 角色家人. 근데 角色는 할 수 없으니까. 진角色. 清秀家人. 빨강머리인이구나. 어머나. 동방家人. 다운 다운是云是吧? 아니야 아름다운 아니, 한글인데 아름다운 할 때 그 다운이야. 모모 다운. 다 여자죠. 예. 연결 안 해도 돼. 왜냐면 그쵸? 한글로도 뭐 사자성어였으면은 그러면 되는데 근데 욕심 있어요. 자른 루멍 루멍이라고 이름 비추면 좀 그렇고 다운도 이제 조금 비슷해. 약간 느낌 있다 그지? 예니 자른 나도 그거 생각했어. 야 그거 이름 내가 지은 거잖아. 어떤 거? 시상자른. 어 그래? 응. 아 우리가 시상자른으로 또 이렇게 맞아, 다 연결이 되네. 다 연결됐지. 어. 신기하다. 예니 자른. 예니 괜찮은데? 여자 이름 예리 좀 옛날 옛날 느낌 나? 千秋佳人 좋은데? 어. 천추 千秋佳人 중국용 이름이지. 시 있어요. 찾았습니다. 시를 한번 읊어보거라. 읊어보거라. 떡을 썰게. 중국에 시가 있습니다. 千秋无角色月木是佳人 아름자른 원래 아름다운 요인이에요. 그렇지. 그 다음 위에서 제가 이렇게 시에서 이 첸초 뽑아서 이렇게 했습니다. 박수! 이러면 이제 한국어로도 이어지고 중국어로도 이어지는 느낌인 거죠. 대박입니다. 리지 씨가 정말 열심히 네. 찾아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두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중국어 이름을 지어주셨네요. 아.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둘이 우리는 千秋佳人이에요. 옛날 시구나 이게. 네. 시에서 이렇게 이름 지는 것도 많아요. 아,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예쁘다. 아름다운 시에서 이제 이름을 다. 아름다운 그 한국어 이름만큼 너무 예쁜 이름이 탄생했네요 진짜로. 한유빈 님인데요. 유빈 한자가 하필이면 짜다는 뜻의 한자고. 아 그러네. 咸. 对啊. 咸鱼. 귀여워요. 그런데 나 또 중간에는 남자 이름에 자주 쓰는 그 여자예요? 남자 이름도 쓰는 되게 예뻐요. 한유빈이면 남자 여자 둘 다 많이 쓰는 이름인데 남자 이름에 자주 쓰인다고 들었고요. 그러니까 여성분이신데 예쁜 이름으로 조금 더 여성적이고 그랬으면 좋겠대요. 좋은데? 젠샤오이 니하오. 젠샤오이. 닌데 젠유 중 그렇다면 젠샤오이. 유빈, 아, 빙 바꾸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은 시엔유이가 싫은 거지 지금. 아 시엔유이 싫어요? 귀여운데. 아 귀엽대요. 근데 시엔유이 맞아요 좀. 중국분들이 듣고 웃는 건 이해가 가요. 닌네는 바꾸고 싶은 거야? 그렇지. 예쁜 이름으로. 근데 들었을 때 외국인 느낌 나요? 약간 안, 자주 안 쓰는 느낌? 외국인 느낌? 남자 느낌? 여자 느낌? 이런 건 어때요? 외국인이구나. 근데 빙 때문에 남자 이름인 것 같아. 남자 이름. 아까 우리 무슨 빈 썼더라?
빈은 사실 많은 빈도 다 남자스러워요. 산림수의 빈 영어도 남자 쓰는데 거지 아웃스파는 빈 둘 글자 살짝 여성스러운 느낌인데 다른 거는 사실 남자 많이 써요. 이걸 쓴다고 했을 때 앞에 뭐를 해야지? 이거 위를? 위를 그럼 바꿔야죠. 아, 왜냐면 그럼... 발음 그대로 가면 CM 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. 이분은 아. 짠 생선이잖아요. 그럼 계속 위 말고 위 하면 CM 위 이렇게 사성 쓰면 억장? 이거 하면 들어가도 그냥 여자 그냥, 같아. 맞아요. 성조를 정확하게 발음해야 될 것 같아. 왜냐면 위 빈이라고 하면 아무도 저를 지금 생선이라고 생각 안 하지. 그렇지. 성조를 확 내려줘야 돼요. 자, 휘 이렇게 남자 이름 느낌도 없고 여자 이름이면서 생선이 아니지. 오케이. 아 근데 그 성을 얘기 안 하면은 이름만 이분 이름 얘기하면 맞아요. 괜찮지? 성을 얘기 안 하면 될 것 같아. 그렇지. 봐봐요. 리즈 씨 맨 처음 그 반응을 보면은 귀엽다 그랬거든요. 맞아요. 원래 본명으로 가실 거면은 그 느낌을 안 주고 싶으면은 성을 빼고 얘기하시면 되고 말을 하면 되게 예쁜데 근데 이거 한국인 발음 삼성이라서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. 유인, 그러니까 유빙, 딱 성 말고 그냥 유빙 하든 예뻐요. 유빙. 이거 두 개 중에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지 네, 맞아요. 先유빙 아니면 先유빙. 안녕. 谢谢. 再见.